잘 먹고 왔어요. 네, 잘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순위인데 이는 뭐 변동이 있냐 이거지 뭐.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죠. 맞추면은 영호님도. 와, 이 느낌이. 와, 이거는 너무 너무 미안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나는 이제 인터뷰 한 걸 얘기를 못 해주니까. 아, 그렇죠. 야, 근데 야, 미안한 게 어떻게 보면 점수가 더 올라가. 아, 우리 스타일상 이게 일단 오늘은 절대 뭐 옥수는 안 부를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냥. 아, 아니면 그러니까 순전님이랑 얘기를 해서. 근데 그는 프로 주더라도 옥수는 안 부르는 거. 이래 만약에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걸 만약에 알았다 하면. 그렇지. 그러면 좀. 그런 이제 상처를 주시는 거지. 그런 거지. 와, 진짜 진짜 로맨스남이다. 야, 어떻게 저런 착한 사람이 있는데.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남한테 상처 주기는 싫어하는 싫어가지고. 저 착한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영숙님하고 뭔 얘기했어요? 궁금합니다. 영숙님? 예. 네. 그 저랑은 뭔가 비슷한 게 많다고 얘기 많이 하시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1순위가 원래 정인님이셨잖아요. 1순위라기보다는 어쨌든 두 분 다 비슷비슷한데 오대오치서 지만해가지고 네. 조건상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상으로는 100% 부합하시는 분은 어쨌든 영숙님이니까 정인님은 어쨌든 연상에다가 애가 어쨌든 양육은 안 해도 되지만 둘이 있으시니까 장점은 가깝다는 거 말고는 다른 그게 있는 거죠 좀. 아, 영숙으로 가버렸네. 100%가 지금 영숙 씨 또 아니었는데. 이 정희 씨하고 빨리 이거 얘기 좀 해야겠는데. 오늘 잘 어필했어요? 내 세컨드한테 세컨드 만난 게 기분 뭐 어필을 했냐고 세컨드한테? 세컨드요? 그러니까 이순이. 근데 영자님. 영자님이었죠. 진짜 사람 좋더라. 왜? 엄청 착하고 말을 일단 너무 재밌게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빠지신 것 같은데요. 잽을 계속 막 웃기게 다. 나이 굉장히 알아지. 딱 하다가. 재밌죠. 이거 잽이랑 훅은 영자님 표현인데 훅도 한 번씩 푹 들어가지고 갑자기 빡 터져버리고 말 엄청. 갑자기 재밌게. 지금 약간 더 막 뭔가 여기도 되게 생기 발랄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왔다니까 지금. 어제는 약간 분노차 있었다면 달라. 화색이 오늘은 달라. 표정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원픽하고 그거 바뀌었어요 혹시? 아, 원픽하고는 얘기를 해봐야죠. 뭐 원픽이 나 별로다 하면 나 뭐라고 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올인할 필요는 없죠. 영철? 응. 영철이 왜? 나는 나한테 왔잖아. 나한테 계속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자신의 1순위를 말해줬잖아. 나야? 유 허하 유 허하 아, 허하는 뭐야? 허하. 저 허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허하 세상에 이런 일이. 난 영철님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영철님은 왜 생각을 못했어? 너의 차에 탔잖아. 아니 그러고 나서 나는 영철 영숙은 전혀 모르지. 아무것도 없어. 전혀 모르죠. 우리밖에 몰라요. 또 뭐 내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나하고 너하고만 화상 그거 해줬잖아. 얼음 대준 거. 그러면 그것도 그 관심의 나는, 표현이었던 거. 아주 심플하게 티적 사고. 탄 사람이 우리 둘밖에 티적 없었어. 티적 사고를 한 거지 우리 둘이서. 그럴 수 있지. 이거 중증도가 높은 여자들 중에 환자부터 치료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위 2위일 줄은 몰랐지. 아 진짜로? 처음엔 그냥 재밌으려고 오신 건가? 그러니까 그게 과하다는 거야. 약간 이랬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진정성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나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 놀랍지. 우리도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영수 준비하세요. 어쨌건 한번 얘기해야 돼요. 이 다인 거고 나도 영수님이랑 얘기하기로 했어. 나 아까 봤어. 나가기 전에 이따 저녁에 얘기해요. 이거 봤지? 이따 저녁에 얘기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영수한테도 얘기해야 돼. 영숙 씨가 오늘 스케줄이 많아. 그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 그 얘기하러 가는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나 너무 착잡한 거야. 왜냐면 내가 영수님이랑 얘기의 마무리는 지금은 우리 더 알아봐요. 나는 다른 분 지금 세 분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으니까 다 얘기해보고 싶다. 난 다른 분들과 그때 그걸 나를 이제 잠시 뭐
얘기해도 되는 그런 시간을 주어주는 거죠. 영철? 나 잠깐만. 응. 영수 잠깐. 저 뭔가 부르는 게 누굴까요? 영수? 누구세요? 영수요. 영수님 잠시만요. 저 누구세요? 영수요. 아니, 빨리 얘기해줘요.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얘기해야 돼. 잠시만요. 저 하이. 영수님 계세요? 어, 영수기 지금 씻고 나왔는데. 이제 나왔어? 어, 방금. 그럼 뭐... 저 조금 머리 말려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래도 영자 씨가 또 센스 있게. 네, 센스 있게. 앞에서 기다리게? 아니면 여기 안에서 기다릴래요? 여기서 기다리려고? 어, 아니면 여기서 잠깐 기다리든지. 어, 여기서 기다릴게. 오케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뭐 하는 거야? 복화소. 밖에 기다린다니까. 아, 무조건 아, 한번 피하네요. 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얘기하지. 어떻게 한 30분만 잔다고 했어? 아, 근데 이거는 방송 보면 아, 그래? 영수 씨가 오늘 장난이긴 하니까. 아, 뭐 재밌는 시간 보냈대? 아침에? 아니, 아까 방금. 아, 그럼 그런 얘기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아, 네. 알았어요. 네. 네네. 영숙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멘트가 이게 거절의 의미인데 이제 좀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다음에 오늘 저녁 안으로만 일단 해야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예. 하여튼 영수님이 그렇게 지금 속도가 투머치가 되신 거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는 그 엔트리 안에 영수님이 있었잖아. 그래서 난 솔직히 나는 영수님이 지금 빠지길 뭐 직전이야. 내 엔트리에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 지금 과해서? 어. 좀 가서? 금사빡이지 이래. 왜 저래 이래. 그래서 상철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뭔가 허락받고 나온 것 같은 그거랑 내가 잠깐 아까 광수님이랑 오전에 얘기했었잖아. 나 나가고 나서 영수님이 시계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몇 분 얘기하나. 아 무서워요 아저씨. 무서워요 아저씨. 미치겠다. 언니 힘들다 영수가. 아 그 피곤해. 저... 아 저 지금 답안을 모르겠어요. 내일 생각해서 빠르게 이걸 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이 더 확실하게 들면 내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속상하게끔 말하는 걸 좀 진짜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도 연애도 시작됐던 게 거의 보통 제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경우들도 아, 그럼 있는데 어렵지 거절이 좀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약간 심란해요. 아 무서울 것 같아. 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 랜덤 데이트 아니면 뭐 약간 뭐 슈퍼 데이트권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심야 데이트 하겠습니다. 오 와 심야 데이트 하겠습니다. 오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몰라. 아까 데이트 갔다 오신 애끼들한테 쓰세요. 응? 데이트 갔다 왔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아 또 뭐 방식이 있겠죠? 네, 잠깐만요. 좀 뭐 흔들겠죠. 예. 네. 여기서 어 여기 저도 이 오케이. 아 진짜 샷 잘 나오네. 아하. 순적은 되겠네.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눈물이 아닌다. 그거 갈까? 키 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어, 여기. 일단은 뭐 제 이순이 데이트 했던 대로 네. 대열을 쓰긴 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뭐 떨어지겠죠 심야 데이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더 역사가 네. 있겠죠. 알려주겠죠 심야 데이트 조건. 들어가겠는데. 네. 남자들의 이순이와의 데이트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순이 끝났고요. 내 마음속 이순이 여자를 찾아서 가시면 돼요. 와. 이렇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좋습니다. 돌려서 아까 전에 진짜 본인들이 선택했던 그 오후에
1순위 여성분을 남자들이 찾아갑니다. 그 2순위 데이트에서 순번이 순위가 네.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아까 2순위니까 이제 1순위의 선택으로 이제 가라는 겁니다. 자, 갑시다. 실험 때 그거. 열쇠 닦기라서 뒤통수 닦고 소주 마르고 아니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위험해 최초로 뒤통수 하지 마 현숙 씨 하지 마 아 1, 2순위가 다 순위 그 의미가 있었네 1, 2순위 인기 많으시겠는데요 또 가셔야죠 연결로 아니 네, 여기도 조금씩 영수님 예 네. 한 명씩 할게요 아래요 아래요 어리겐이요. 어리겐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어리겐이요. 어? 이제 또 이제 또. 아, 몰랐어. 뭐야? 진짜. 아, 진짜. 네. 아, 진짜. 몰랐어. 뭐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장소가 그렇게 몰라. 잡았어. 영수가 내 마음의 유순이는. 덕분이야. 잘 놀자.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리로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 그래도 후반전 시작이죠, 그죠? 영수님에 대한 이성적인 목표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영수가 내 마음의 유순이네. 덕분이야. 잘 놀자. 영호님. 네. 자, 영호의 1순위. 옥순 씨잖아요. 야. 오. 죄송합니다. 안 봤어요. 그 뒷모습 안 봤어요. 적성에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왔죠 감정이. 아 그러겠네요. 예. 슬픈 감정이 확 올랐는데 그거를 잠재우려고 지금처럼 많이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영어를 알아본 거야. 진짜 괜찮은 남자인 걸 알아본 거야.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진짜 상처받을까 봐. 내 마음속에 1순위. 내 마음속에 1순위. 아 들었어 또. 설린 거 말고 제일 슬펐던 순간. 1순위로 고를 때. 너무 슬펐는데 진짜. 이 사람 되게 감정적이다. 왜냐면 미안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갔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진짜 여러분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네요.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옥수님하고. 근데 이 순자님 너무 속상해하니까. 아, 마음을 안 아파. 근데 이제 옥수님이랑 만약에 대화를 했다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완전 거의 문제 완전 쓰레기 박는 그런 충격이니까는 많이 미안했습니다. 많이. 네. 아,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 제일 궁금하다. 아, 제일 궁금하다. 다섯 번. 다섯 번. 1순위. 와. 아, 현숙이 1순위.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1순위는 현숙.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자기를 좀 달래줬거든요. 지친 나를 달래줬던 현숙이거든. 네. 근데 저는 진짜 예상 외였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예상 외예요. 예상 외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경수가 원픽이었지만 그 자기소개 듣고 7명 되게 역대급으로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어서 다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과도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찰나에 다른 사람인 영식이가 나한테 왔으니 감사합니다. 아, 또 긍정적이네. 결국은 긍정적이에요. 놀랬지만 감사합니다. 누가 하고 아마 감사할 거예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네. 여자. 다음에 영철. 영철. 아 영철. 봐봐요.
내 마음속의 1순위는 영숙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영철도 우리 영숙 씨를. 솔직히 다른 분이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저 이제 그 1순위 픽 하시기 전에는 먼저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영철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이 전혀 모르게끔 이제 계속 전혀 눈치를 못 채게끔 행동하셨어서 그렇죠. 저희도 좀 되게 늦게 알았어요. 의외였던 네. 것 같은데 고객님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응. 아 그래요? 자 강수의 1순위 이제 가야죠. 예. 오 이거야. 오. 오 이거야. 오. 내 마음속 1순위는 자 영숙이 이제 막 오 이거야. 뭐 올라가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 1순위는 예. 너야. 너야. 고맙습니다. 가셔야지. 내 마음속 1순위. 자 광수의 선택은 영재는 지켜봤지 뭐. 고맙습니다. 광수님이 사실 아침에 와서 얘기했어요. 영숙님하고 데이트 해보고 싶다고. 네 알고 있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건 똑같더라고요. 그럼요. 밝은 영자도 눈앞에, 기분이 안 좋을 눈앞에 이런 일 벌어졌으니. 광수 씨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도 표정 안 좋으시던데요. 아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약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영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약간 그런 생각? 아,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하지 마요. 네. 솔로나라니까요. 네, 너무 네. 미안해하지 마요. 진짜 솔직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아, 저인가요? 네. 아. 홀이 파여 있는데. 놀라지. 정숙 씨, 영자 씨도 예 잠깐 기다려줘요. 놀러 와요. 방 치고 놀게. 야, 근데 이거 예. 와. 홀이 파여 있는데. 와. 뭔가 왜 어울려? 정인님 내 마음속 1순위는 정인님이었습니다. 야,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우리만 아는 우리만 아는 지금 상철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전 1순위도 생각도 못했어요. 어저께 제가 상철님한테 대화를 하자고는 했지만 저 매력 어필도 했거든요. 나름 나 어필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되게 의외이긴 했어요. 아 기분 좋지. 저는 그 순위에도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옥순과 정희가 이 밤에 진짜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맞아요. 예. 어머 수줍어 정희 누나 수줍어 언니 그리고 이제 경수 씨까지 수줍어 그랬어. 아, 현석 씨 표정 그러지 마. 너무 다 보여 표정이. 수줍어 그랬어. 내 마음 속에 1순위는 옥수님이에요. 내 마음 속에 1순위는 옥수님이에요. 내 마음 속에 1순위는 옥수님이에요. 옥순 이제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지금. 기분 좋으면서.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 앞전에 그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내가 1순위면 뭐해?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안다는데. 경수님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고 영호님은 그냥 고마웠죠. 아 그래도 맞구나 1위가. 내일 새로운 ENA